안전, 귀 이상의 안전. 조이 아이스핀 아이사이즈 회전용 카시트입니다. 안전한 카시트의 기준인 아이사이즈 인증은 물론 독일 아닥 테스트도 국내 최초 최고 점수인 1.8점으로 인증을 받았는데요. 이 얼마나 안전한지에 대한 궁금증은 이미 인증과 결과로 증명이 된 조이 아이스핀입니다. 이 안전함을 실생활에서 얼마나 편리하게 그리고 잘 사용할 수 있는지가 카시트 선택에서 활용까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이와 부모님의 안전과 편리함 함께 검증해 보시죠. 첫째로 안전한 구조. 국내 차량 사고율은 측면 사고가 40%로 매년 최고에 달하는데요. 조이 아이스핀은 온몸을 감싸는 바디쉘과 함께 헤드레스트, 또 여기에 추가로 측면 충격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버클이 아이에 맞게 조정이 되면 자동으로 작동이 되고 충격 시 1차적으로 측면 충격 보호 장치가 충격을 흡수해줍니다. 충격 흡수 95%의 인텔리 메모리 폼이 헤드레스트에 있어 충돌 시 보호를 해주면서 일상생활 시에는 또한 포근함을 선사합니다. 둘째로 후방장착 최대 가능식입니다. 전방장착 대비 후방장착 시 같은 사고 환경이더라도 이 목과 머리에 가해지는 충격이 70% 이상 감소하는데요. 이러한 후방장착은 후방장착 권장목의 13kg가 넘어서도 장기간 지켜주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조이 아이스핀은 실사용 19kg까지, 5세까지도 후방장착이 가능하도록 더욱 오랜 기간 아이를 안전하게 태울 수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셋째로 쉬운 설치와 설치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인데요. 누구나 처음 사용하는 카시트, 설치가 쉽고 설치 후 잘 설치가 되었는지 인디케이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길이가 조절되는 아이소픽스를 앵커에 체결하고 유격이 없도록 자동차 시트 쪽으로 밀어주고 19단계로 조절되는 서포팅 레그를 조절하시면 누구나 쉽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한 대의 카시트로 두 대의 차량으로 오고 가며 설치하는 경우도 있으니 쉬운 설치와 확인도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아이의 편안함입니다. 이 아이를 태우고 내릴 때 보호자 방향으로 카시트를 향해 태우는 것이 이 회전형 카시트의 최대 편리점인데요. 이 어깨 벨트를 양쪽으로 고정해 개방감 있게 아이를 태울 수 있습니다.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에 따라 자동으로 조절되는 어깨 벨트는 논슬립 처리가 되어 있으며 급정 곳이 아이를 보호합니다. 마지막으로 선배맘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는 한손 회전과 신생아 이너 시트 그리고 넓은 공간입니다. 대부분 아이를 태우고 내릴 때 아이를 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손으로 회전이 가능한지 그리고 나머지 한 손은 우리 아이를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전후방 상관없이 각도 조절이 6단계로 조절되는 것은 물론 각도 상관없이 또 한 손으로 조절하여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때부터 카시트를 태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아이스피는 3중 설계된 이너시트로 3kg 신생아 때부터 척추, 목, 머리를 잘 받쳐주게 설계된 이너시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월수에 따라서 이너시트를 제거하고 헤드레스트를 확장시켜주시면 실제 5세까지도 탑승할 수 있는 넓은 시트로 실사용자들로부터 인증받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이의 편안한 공간감과 함께 넓은 캐노피로 낮에는 자외선, 밤에는 야간 불빛으로부터 아이의 시력도 보호해주는 섬세함이 돋보입니다. 이상 안전과 편리함, 편안함까지 모두 담은 신생아부터 5세까지 사용 가능한 아이스핀 회전형 카시트였습니다.